이 자리에요. 한소희 송강. 한소희 송강. 나비 보러 갈래? 사리카 페라카 안녕하세요. 프레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말 좋은 사이선입니다. 오늘은 알고 있지만 드라마 촬영지 가려고 이태원 거리에 왔습니다. 이태원. 아시다시피 유나비랑 박재현이랑 첫 만남이 술집에서 만났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그 술집 근처에 와 있는데 1회에 나왔던 유나비 박재현 첫 만남이 바로 여기 JR 팝. 딱 이렇게 걸어가지고 한소희를 여기서 만났죠. 여기다 이 자리에요. 한소희 송강. 한소희 송강. 앉아도 돼요? 앉아도 돼요? 이미 앉았잖아요. 이미 앉았잖아요. 일행 있어요? 일행 있어요? 아니 없어요. 그 송강 씨하고 그 한소희 씨하고 악수 한 손. 오 마이 갓.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서 다트를 쳤었죠. 미리 안 되지. 왜 이렇게 안 되지? 많이 안 해봤으니까. 많이 안 해봤으니까 그런 거야. 어디 꽂혀도 상관없으니까. 저기 붉은 차에만 닿으면 된다는 생각으로 가볍게. 가볍게. 이렇게 사랑이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아, 어글거려. 아, 어글거려. 아, 맞다. 여기서도 나비 그려졌잖아요. 나비 그림을 그려주면 얼마나 설레겠어요. 특히 성냥 같은 사람이. 나비를 좋아해. 나비 좋아해. 뭐냐 이거 꽃인가? 아 뭐야? 비슷하네 뭘. 너무 안 닮았다 야. 미안. 근데 내가 그려줄게. 나비 다 아 싫어. 내가 그릴 거야. 나비를 좋아해. 더 깊이 이 밤이. 나비 보러 갈래? 나비 보러 갈래? 하늘 보세요, 하늘! 우! 이야! 다음 장소 쌉교 호 놀이동산. 이제 얘네가 딱 MT에 왔잖아요. 아직 박재현이랑 유나비랑 화해하지 못하는 상황이야. 어색어색스. 어색어색. 근데 둘이서 여기서 관람차를 단둘이서 탔죠. 그래서 우리도 탈 거야 오늘. 걔네처럼. 오케이. 박재현이랑 유나비가 사랑을 나누는 이 관람차. 탔습니다. 근데 이거 원래 드라마에서는 이게 완전 투명하게 돼 있어가지고 엄청 예쁠 줄 알았는데 아쉽게도 투명하지 않습니다 여기. 진짜 예쁘다. 예쁘다. 나를 봐. 밖에 봐야지. 나를 봐. 밖에 봐야지. 잘 지냈어? 응. 잘 지냈어? 그냥. 야, 예. 예상대로 사람이 없어가지고 우리가 그냥 이 놀이동산을 대여 대여했어.
반갑습니다. 이런 느낌이에요. 범퍼카 이제 범퍼카 타러 갈까요? 드라마 때처럼. 범퍼카! 유나비 사진 찍어주고 그런 너무나 달콤한 신이었죠. 잠깐만. 오! 여기 떠나기 전에 너무 아쉬워가지고 바이킹 하나 정도는 타고 가야 여기까지 온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볍게만 탈게요. 가볍게 짧게. 아니 이선이가 맨 끝에 타자는데 저는 도저히 맨 끝에는 안 돼요. 전 너무 무서워서. 야! 나 어떻게 벌써 무서워. 잠깐만, 나 왜 이거 탄다고 했지? 나 이선이 내 옆에 있어야 되는데 왜 나 떠났냐고. 나 니랑 같이 타고 싶었는데.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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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살 살살만. 살살 살려주세요. 잠깐만요. 사람들 더 높이 올리면 안 돼요! 잠깐만, 나 왜 이거 탄다고 했지? 놀이동산 너무 날씨가 더워서 저희 잠깐 쉬려고 카페 들어왔는데요. 이 카페가 남규현이 딴 여자랑 소개팅 하러 왔는데 오빈나가 지나가가지고 민초를 먹어? 그 카페입니다. 어때요? 민초를 먹어? 민초를 먹어? 나한테 민초를 안 먹는다고 했더니 이 배신자야! 야! 어머, 그리고 이 카페 들어오는데 여기 뉴이스트 오빠들이 있어요. 뉴이스트 백호! 안녕! 안녕하세요. 백호 사인도 있어요. 오. 사장님 혹시 여기 뭐 뉴이스트 팬카페 같은 거 진행한 거예요 여기서? 저도 진짜요? 우리 구독자분들도 뉴이스트 팬 많이 계시잖아요. 저 JR, 제 최애 멤버 JR. 여기가 바로 드라마에서 나오는 술집인데 오빈나랑 남규현이랑 여기서 사귀었답니다. 야 오빈나 일어나봐줘. 야 오빈나 일어나. 아파. 아 미쳤냐? 민트 초코 극혐이라면서. 민트 초코 극혐이라면서. 아! 나 민트 초코 먹는 사람이랑 말 안 섞어. 민트 초코 극혐이라며. 일로 와봐. 딴 여자랑 민트 초코 왜 먹어? 야, 왜 딴 년 만난다고 깝치지 말고 그냥 나만 만나. 고백이 너무 구린데? 뭐 하는 거야 지금 여기서? 가볍네 뭘. 딴 여자랑 놀지 말고 나랑 놀아. 너 고백 너무 구린 거 아니냐?
드라마에서 이 술집 안에서 장면이 없었지만 저희가 한 끼도 안 먹었기 때문에 밥을 먹어야 돼가지고 들어가서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블로그 봤는데 맛있는 거 많더라고요. 이렇게 모듬 해산물이랑 요거 미나리 전 이렇게 시켰는데 블로거에서 가장 잘 나간 메뉴 사진을 보고 제가 따라 시켜서 맛있겠다. 드디어 밥 먹는다. 이렇게 찢었어야지. 먹겠습니다. 조개라고? 싸가도 조개 아니냐? 오 맛있어? 알고 있지만 드라마를 보고 약간 학교 회식 많잖아. 학교 회식 너무 그리운 거예요. 그러니까 MT 회식 술 게임 가리비. 그림만 풍성한 거 시켜놓고 배차는 게 없어서 결국은 라면 딱딱 한 입만 때려볼까요? 학교 장면마다 다 같은 학교가 아니라 다 막 안동대학교, 뭐 가천대학교, 울산대학교 다 달라가지고 찍고 싶어도 다 갈 수가 없어서 오늘은 대학교 장소를 빼는 게 좀 많이 아쉬웠어요. 솔직히 이렇게 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등어 아무튼 서비스를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송강의 흔적이랑 한소희 흔적을 이선이랑 함께 재밌게 따라다닐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여러분도 즐겁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 영상 올라가는 다음 날이 아마 마지막 최종화가 올라가는 날이에요. 여러분 우리 다 같이 과연 마지막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갈지 함께 지켜봐주고 오늘 영상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안녕. 안녕. 사리카. JMT.